보딜러들로 저기 좋다 이거는. 나도 내가 내 스스로 후자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 후자가 근데 보고 이렇게 근데 보고 이렇게 그냥 이런 거에서 엄마 아빠가 지금 바라는 게 뭔지 알아? 너무 잘하는 거야. 일단 너는 이게 불효, 가장 큰 불효 중에 수많은 가장 큰 불효 중에 하나를 믿는 저지른 것이 지금 와. 왜? 문자를 한번 다시 보내면 되지, 진짜 무서운 거. 집에서 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야? 따로 아침으로 영화 보면 되지. 아, 자, 이거 넘었어? 그거 넘었어. 아, 이거. 와, 진짜 넘었다고. 그렇지. 괜찮아. 근데 이번에, 이게 대신 준비시키면서 대충 필요한 게 있거든, 사람이. 7등은 넘었냐고. 선생님, 삘이란 게 있는데, 가르치면서 한테 문제 푸는 거네, 이런 거 보면서 일단 영훈이는 대충 삘이 왔어. 영훈이는 조금 점수가 나오는구나. 근데 너는, 그래. 제발, 거기서 또 떨어지지만 마라. 거기서 또 떨어지지만 마라. 선생님 유지해라. 그래야 되네. 내 사술력을 손으로 붙대는 거야. 그냥 너희는 수업할 때 이유만 보고자 학교 점수를 대안하기 위한 학교 점수를 시험으로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해? 아니면 수행평가나 리포트나 이런 거를 다 해가지고 그런 거로 점수를 내서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해? 수행평가 리포트. 수행평가 리포트. 준하는. 수행평가 리포트. 학교 시험 칠타. 학교 시험 칠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게 지금 너희들의 성공하자마자 알아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하나만 더 나아가서. 나중에 공무원 시험 볼 생각 있어, 없어? 전혀 없어. 준하는. 공무원 시험 볼 생각도 있고. 내 책임에 몇 급인지 물어봐도 될까? 엄마가 보라고 그래서. 어찌됐든 목표를 해야 되겠다는 건데. 내가 너희들한테 수업하게 된 게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를 얘기해줄게요. 대학 수학력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 다. 항상 해마다 보면 경쟁률이 어떠세요? 빼요. 몇 대, 보통 몇 대가 정도 나오지? 1대1. 뭔 소리야. 10대1. 보통 한 10몇 대 1이야. 어? 그냥 대충 그냥 통계적으로 잡으면 수능을 지원해서 한 명 붙는 꼴이에요. 대충 한 명 내는 거 그냥. 수능을 지원해서 한 명 붙는 건데, 야, 수능 중에 한 명 붙는 게 이게 쉬운 건데? 그래요? 아니지.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 그 함정이 뭔지 알아? 몰라요. 너네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솔직히 지자체 빼고 생각합시다. 최소한 나름대로 나중에 뭐 대기업이든 어디 기업이든 회사에 들어가려면요 그나마 그래도 들어갈 확률을 높여주는 것은 상위 10위권에 있는 대학이고요 조금 100권이 아니고 해도 서울 소재 상위 20위 안에는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나마 희망이 생겨. 근데 상위 10위권으로 한정을 지었을 경우 한 10위권으로 한정을 지었을 경우 매년 수험생이 그래도 한 35만 명 정도 나오는 편인데 그 35만 명이 전부 다 상위 10위권에 다 넣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실질적으로 35만 명 중에서 몇 명이 상위 10위권을 노려볼 수 있는지 안 명이
매년 상위 10위권에 뽑히는 애들이 한 15,000명이야. 대충. 몇 명이더라고? 한 8만 명이야. 8, 9만 명 정도가 상위 10위권을 노려볼 만한 그런 실력들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야. 그 애들끼리 서로 아웅을 봐도 싸우고 있는 거지. 나머지 애들은 보겠어요? 그냥 들러. 굉장히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그 8, 9만 명에서 상위 10위권에 붙는 애들 붙고 나면은 또 남은 애들이 있겠지. 상위 10위에 못 들어가야 돼요. 그럼 걔네들이 어디 가겠어? 상위 20위를 또 차지하겠죠. 그죠? 근데 그것도 상위 20위에도 다 못 들어가죠. 보통 패턴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 수험생이 무슨 35만 명이다. 이거 되게 많구나. 힘들겠다. 아니야. 실질적으로 거기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야. 물론 많은 거지. 대학자들. 그럼 나중에 이제 시간을 조금 축소 넘겨가지고 공무원으로 왔어요. 공무원으로 넘어오면은 더 대박이야. 경쟁력 무슨 줄 알아? 7급 공무원 기준으로? 몇일 것 같아? 7급 공무원 기준으로 경쟁력. 41. 그냥 확 불렀는데 거의 면접했어. 막 37대 1, 38대 1 이래요. 너네는 그런가 생각하면은 왜 이렇게 보는 사람 만든 거 어떻게 걱정 그러는데 막상 또 합격을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비율을 딱 까고 보잖아? 그럼 너네 한숨밖에 안 나온 거야. 얘기 딱 듣는 거야. 7급 공무원이고 9급 공무원이고 합격하는 사람들의 학교가 어떨 것 같아? 최소 상위 10위권에 들어가는 대학들이 이름을 다 깔고 있어. 7급이던 부분이. 거의 한 7, 80% 이상이 다 깔려져 있을 때. 공부가 안 되시잖아요. 예, 이제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말 그대로 너희들 암기력 테스트라는 거거든. 수능 과정에 가는 거는 암기력이거든. 처음부터까지 암기력 테스트야, 공무원 시험. 얼만큼 네가 암기를 많이 하고 있어, 이거 보는 시험. 그럼 당연히 누가 잘하겠어? 우리 좋은 대학교 잘 나오는 애들, 누구보다 암기 잘하는 애들은 걔네들이 잘하는 거지. 근데 생각해봐. 나 고등학교 때 공부 하나도 안 했어. 지방대 갔어. 지방대 갔다가 내가 나중에 할 거 없어. 아, 공무원 시험이나 봐야지. 붙겠어? 그게 되겠냐고. 붙을 수 있어. 이렇게 공부하면 붙을 수 있어. 한 2년 정도. 친구, 핸드폰, TV 어떤 문화생활 다 버리세. 저리든 어디든 들어가. 그렇게 2년 동안 공부하네. 아, 그럼 붙을 수 있어. 못하겠지. 못하죠. 얘기만 들어도 막 숨막히지. 그렇게 하면 붙을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못해서 못하지. 그래서 선생님, 니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너희들은 본능적으로 나한테 얘기했잖아. 수행평가도 더 좋아요. 학교 시험을 치러요. 그냥 뭐, 리포트 같은 걸 내시면 좋겠어요. 시험을 치러요. 너희들은 본능적으로 시험을 기피했단 말이지. 싫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가, 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앞으로 직장도 그렇고요. 무조건 다 테스트예요. 테스트로 사람을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언제가 바뀔지도 모르겠지만, 그거는 먼 훗날의 얘기야. 적어도 너네가 늙어 죽을 때까지도 바뀌진 않을 거야. 시험 지옥일 거야. 그래서 지금처럼 단순하게 내가, 아, 하기 싫은데, 나는 이유만으로 그거를 좀 멀리 왔다? 이건 너네들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선생님은 지금 학원에 돈을 받고 너희들을 가르치는 입장이지만은 너희들한테 무조건적으로 공부만 하라는 얘기는 안 해. 아, 물론 공부란 게 이런 것도 공부지만 너희들이 모르는 것 자체를 보이는 것 자체가 공부거든.
이 공부에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들한테도 말을 하면서 왜 이 공부가 돼야 되나? 난 그런 얘기를 하네. 근데 너희들 한 가지 알아줄 건 있어.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대학을 안 가면 난 아무것도 안 된다. 미국하고 달라. 미국하고 달라. 미국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어느 정도 이 사람의 업무 수행력을 인정해주고, 걔네 고등학교, 우리 고등학교 갔다고 생각하지 마. 걔네는 아직도 유급제가 있어. 출석일수 모자라서 유급제가 아니라 점수 안 나고 유급시켜. 그래서 유급이 한 세 번이나 네 번이나 되면 잘려. 고등학교에서 그래. 나한테 좀. 너희는 적어도 그런 건 없죠. 미국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제는 70년대라면 어디보다 오게 나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오 하면서 박수 쳐줬어. 근데 이제는 나 무슨 고등학교인데 우리 사람들이 뽑아주다 안 해요. 오셔라고. 내가 특목고 출신이어도 대학을 안 갔으면 사람들이 뽑아주다 안 해요. 지금 미안한 그런 사람이죠. 너희들이 아무리 어떤 능력을 갖췄어도 나중에 이 대학이라는 게 니네들 발목을 잡게 될 거야. 어찌됐든 대학이라는 타이틀을 따야 돼. 내가 너희들한테 야 서울대가 연대가 고대가 외대가 중앙대가 경희대가 이런 얘기 안 해. 가면 좋지. 가면 좋지. 근데 너의 능력이 안 되는 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 말이지. 그런데 갔는데 공부 엄청 하는 애들이야. 진짜로 엄청 하는 애들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들한테는 대학 타이틀이 필요해요. 선생님은 어느 대학인지 타이틀만 따면 되겠네요. 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대학 타이틀을 따라 말이야. 솔직히 선생님들은 경기대학교? 대학 취급도 안 해요. 근데 지금 애들이 경기대학교가 가도 오오왕 얘기하는 게 말하겠어. 격세지가 많죠. 그 경기대라도 가라고 말해야 된 말이죠. 그런 대학이라도. 그런 대학이라도 가서 그런 대학의 졸업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너희들이 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하고 싶은 거 있다고요? 지금부터 하지 마시고요. 일단 지금은 어느 대학이든지 너희들이 맞춰서 갈 수 있는 곳을 해서 노력을 해서 거기까지만 해주시고요. 그 다음부터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나라에 현실이에요. 알겠어? 나중에 내만 있는 게 좋아. 너네 진짜 이런 거 안 하고 대학 무시하고 내가 나중에 하고 싶은 거까지 살면 되죠.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사람들의 10명 중에 한 7, 8명이 보여주는 공통점이 뭐냐면 대학을 안 내가 가더라. 나는 그걸 성공했어. 돈도 잘 벌어. 근데 대학을 다시 가더라. 이유는 필요한 거. 뭐가 필요하냐? 상승한 거. 너희들은 생각하지. 와, 무슨 사회성 따는 대학 졸업자 있길래 우리나라 썩었네요. 어, 맞아, 썩었어. 이거 안 바뀌어. 자기는 절대로 바뀌지 않아.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이야. 5천년 동안 이게 바뀌어왔어? 이런 국민성이 안 바뀌었어. 위전적으로 딱 들어와 있는 거야. 근데 이거 어떻게 바꾼 거야? 너희들 여기 적응해서 살아야지. 시대만 한국을 떠났대. 근데 웃겨야지. 한국을 떠나는 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야. 근데 니들의 발목을 잡는 일이라고 하는 건 줄 알아? 나가서 살면 영어 잘해. 나가서 살면. 선생님 외국 생활해보면서 딱 느낀 건데 영어를 내가 잘하잖아? 어딜이라도 살 수 있어. 거짓말 아니야 진짜로. 내가 영어 잘하면 어딜이라도 살 수 있어요. 영어가 안 통하는 나라는 거의 없어. 다 통하더라고. 내가 좀 방랑동에 있어가지고 이날 전화 많이 돌아다녀봤는데 파트는 영어를 어떤 식으로든 걔네들이 영어를 못 알아듣는 나라가 없어서 중국에도 붙여도 영어를 안 알아듣고
신기하지? 황금하다 먹는다. 그러니까는 어찌됐든 간에 기도를 공부를 해야 돼. 적어도 대학이라는 타이틀을 따는 게. 그게 싫어? 나하고 싶어? 그래도 공부해야 돼. 영어를 해야 되니까. 네가 내 눈 기어주면 말 잘하는 영어 잘하는 사람 없겠냐? 영어 못하는 사람 없겠냐? 감 나온 거 아니야? 그런 거야. 그럼 영어만 잘한다고 외국 나가서 외국 나가고 칩시다. 그럼 내가 뭘 해먹고 살 수 있겠어? 해먹고 살 수 있는 거 많아. 미국하고 호주를 예로 들어서면은 두 나라, 미국은 내가 확실하게 얘기해줄 수 있어. 미국은 페이가 세요. 한 2500 기준. 선생님이 일주일에 세 번, 3일을 드렸어요. 일주일에 3일을. 일주일에 3일을 드렸고, 옷가게였어. 3일을 드렸고, 옷가게에서 하루 일하는 시간이 6시간이에요. 죽음으로 가요. 어지간해서 자, 그러면은 하루에 6시간씩 일주일에 3번 뭐 바쁠 때도 4번 나가는 경우도 있어. 그렇게 했을 때 죽음 얼마가 났을 것 같아요? 40만 50만 45만원에서 50만원 사이였어. 환율 따르신 거 잘하면 죽이자니? 그래서 미국 애들이 보면은 대학 학자 등록금이나 유장금 내고 갚을 때 알바를 쓰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기 생활비 하면서 학자금 대출을 갚을 수가 있어요. 알바 비용이 세거든. 물론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면에서 살기 좋은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살기 안 좋은 게 의료비. 한 번 아프면 죽을 것 같아요. 왜 구급차를 타는 날이 진짜 2-300 그냥 깨져. 너무 많은 인사. 몸에 들어오는 건 거의 부자지만은 물론 몸으로 가도 싸지. 어찌됐든 간에 그렇단 말이지. 그럼 너희들이 어쨌든 외국 나가서 그렇게 돈 벌 기회를 얻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 너희들 말을 잘해야 되는 거야. 말을.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말한 거는 꼭 기억해 놓고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기 싫고 남자친구들 남자친구들 만들어가지고 막 보이고 친구들하고 있는 거 봐도 핸드폰 제가 게임만 하고 뭐 다 이해해. 우리 때가 좀 달라가지고 하고 싶고 싶은 너무 많잖아. 다 이해할 수 있어. 다 이해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나중에 너희들이 돈을 잘 벌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건 절대로 못 해. 그게 가능한 친구들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 대학에는 상위 3%라는 그 비율. 뭔지 알죠? 모르겠습니다. 걔네들을 제외하고는 그런 거는 불가능해요. 그럼 그런 생각을 누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너네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자립을 어느 정도만 벌릴 수 있어야 돼. 미래를 투자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해도 지금이야 너희들이 그냥 뭐 앞으로 태어나는 편지만 알아. 또 이거 수업 끝나고 집에 가면 그냥 지워져 버리고 친구들이랑 몇자리랑 더 눌러갖고 뭐 갖고 먹으라는 건 한 번도 비밀어야 돼. 그래도 나는 얘기를 이렇게 해줘야 돼. 알아도 될것 같아. 알았습니다. 얘기를 마무리 지으면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놀다가 나중에 한 20년 뒤에 우리 정작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돈을 이만큼 얻어서 하고 싶은 건 이만큼이지. 너희들이 결국에 하는 소리가 뭔지 알아? 세상이 썩었다. 지금 우리나라 뭔가 잘못됐다. 나라가 반대가 보인다. 배타지 않아. 다 남 탓, 국가 탓, 정책 탓, 교육 탓이야. 그런 친구들은 너무 많이 많았어. 그런 친구들. 반대로 학창시절에
내가 누리고 싶은 걸 좀 억눌러 가면서 아예 안 누른 거야. 지금도 못 되는 거 같어. 하지만 언제나 누르지 않는 거야. 내가 공부해야 된다는 한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희생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낸 친구들 세상에 그렇게 알고 있어. 내가 얼마나 희생한 만큼 됐다는 거야. 너희는 어떤 사람이든지 세상이 썩었어요. 이거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돼요. 뭔가를 이루어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 사람은 있어. 저 사람은 힘들었는데 나름대로 저 과정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그거를 바꾸려고 노력하는구나. 그게 있어 보인다. 공감돼요. 뭔가 듣고 싶은 말 생기는데 그렇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냥 불만만 토로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내일 어떻게 보냐면 그냥 문제로 밖에 안 보여. 남들 누구할 때 공부 안 하고 남들 누구 그때 누구하고 놀기만 하는 사람은 대체 불가능하다. 그건 아니지. 이게 바로 앞으로 지는 이 외다를 펼쳐질 수도 있는 일이라는 말. 내가 정신이 차이. 공부할 때 이것만 기억해야 돼. 이것만 떠올려도 약간의 동기부여가 되긴 하더라. 나는 그랬었어. 공부하다가 공부하기 싫은데, 한번 요것만 가져오잖아. 학교에서 너희들이 싫어하는 친구 있지? 있었어. 있지? 없어? 있어, 없어. 그건 있지. 아예 없어? 대박, 나한테 끌려오면 흥분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한 명쯤 있을 거야.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없으면 너는 둘 중에 하나야. 기아의 부처님이라는 말이 되면 네가 아웃사이더야. 어쨌든 간에 그런 거를 떠올려봐. 그런 거를 떠올려고 써가지고 그럼 떠올린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미신용기로 그거 그대로 있는 거야. 내가 길을 가다가 그때 그 재수 있었는데 갑자기 눈으로 주다가 길을 가고 있어. 근데 갑자기 차가운데 끼임 없죠. 그래? 따라서 끌고 끼고 지금 창문 치면서 뻗어 죽어야 했다 그래. 근데 그 재수 어떻게 해야?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나는 막 그때는 그렇게 딱 한번 생각했더니 막 전투기 막 끌어오르더라고.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지. 이러면서. 나는 막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여러 가지 방편들 같은 본인들이 그런 거 생각하고 행동들을 하세요. 힘내. 힘든 건 아닌데, 어쨌든 다 거쳐가는 과정이에요. 재밌는 거 너네 웃긴 거 뭔지 알아? 앞으로 너네 나이 한 40대 됐을 때요 동시 번역기 나온대요. 외국 사람이 영어로만 일본어 뭐 중국어 영어로 썰렸을 때 이게 순간적으로 동시 번역이 되는 그런 기계가 나온대. 그러면 외국어로 공부할 필요 있을까? 없겠지. 그래서 애들한테 물었다. 그럼 너네 40대면 너희들이 자식들 키울 때 아니야. 그럼 너네는 너네 자식들 그런 경우 지킬 건지 그랬더니 물어본 애들 중에 퍼센트를 따지면 7, 80%가 뭐라고 되는 줄 알아? 시킬 거야. 이유는 두 가지였어. 첫 번째 케이스는 그래도 많이 알아두면 좋으니까. 기계의 힘을만 의존하는 것 같다라는 나름대로 좀 자기만의 그런 색깔을 가진 친구들도 있었던 반면 대부분의 친구들은 내가 맛봤던 고통을 자신들이 맛보여주는 거야. 보상심리라는 거지? 제가 그런 것도 했어. 그렇다고 들어. 이게 어느 정도는 시킬 거야? 안 시킬 거야? 굳이 그런 건 힘들게 시킬 필요 없다? 그러면 당연히 안 시킬 거고. 자, 보겠습니다. 33번만. 자, 33번. 틀린 사람, 손 들어봐. 다 맞췄어? 네. 진짜? 둘다도 맞췄어? 좋아. 그러면은 답을 맞췄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답에 대한 근거를 어디서 찾았는지 어느 친구가 먼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쭉 다 읽은 다음에 그 답에 대한 그거 어디서 찾냐고 근거를. 저기요, 잘 들어. 지금 네가 이거를 그러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그 우리 좋게 맞춘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네가 뭐 해석을 할 수 없는 그런 난이도의 문장이었어요. 근데 이거 100% 틀린다. 하지만 네가 문제를 푸는 그림을 알고 있었다면 어렵게 나왔다고 치더라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단 말이지. 네. 그러니까 답이 어딘지를 알아야 돼.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이 답을, 이런 일 때문에 이 답을 내가 집어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중요한 거 이거 안 찾아봤지? 자, 시간 지금부터 딱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빨리 찾으세요. 자, 30초 나왔습니다. 작업을 보이는 거? 언제? It's changes. 어디? These changes seem not to interfere with recognition. 여기? 여기서 컴퓨터를. 이런 변화를 보이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Interfere. 이게 답이라고 무슨 말이야? 이해가 지금 빈칸이 들어가야 될 게 recognizing outstanding structural features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recognizing outstanding structural features는 뭐야? 네. 두드러진 구조적 특징을 깨닫는 것, 이거랑 인식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거랑 뭔 상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놓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다. 이것만으로 바로 찾아내는 거야? 자, 잘 봐주세요. 자, 너희들이 눈이 좋게, 자, 한서클. 너희들 알겠지만은, 영어의 모든 문장은 뭐예요? 일괄식과, 두괄식과, 양괄식이에요. 아닌 경우도 있어?
미발식이라면은 너희도 알겠지만은 앞부분에 토핑 나오고 뒤에는 전부 다 예시. 아, 맞다네. 이거 두 가지 물어봤다. 그 다음에 미발식은 앞부분에 문제 제기 나오고 예시 나오고 그 다음에 토핑 나오는 그런 방식이구요. 양과식은 토픽 때리고 예시 나오고 다시 한번 토픽 때리는 그런 방식이죠. 그죠? 이것 말고 수능에서 또 하나의 숨겨진 문제가 있어요. 근데 뭐예요? 아니요. 문제 제기가 더럽게 길어요. 되게 길어. 그 다음에 토픽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예시가 예시의 첫 단락이 나와요. 엄밀히 말하자면 이 친구는 두 가지의 문장이다. 근데 두 가지의 문장은 이렇게 잘라낸 거야. 그래서 토픽이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는 거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수능에서 점수 깎아먹기 용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수능에서. 자, 근데 어찌됐든 간에 영어에서는 어떤 글이 나오든지 간에 반드시 수능에서는요, 논리성을 무조건 지켜요. 여기 지금 선생님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세 가지 유형의 방식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떤 글이든지. 아무리 짧은 글이어도 이거 무조건 지키는 거예요. 무조건. 자, 너네도 알겠지만은 처음에 문장이 이렇게 나오는데 빈 칸이 들어갔어. 이거 첫 문장이야. 너희 논문 이렇게 볼 때 빈 칸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제라고 들었죠? 그럼 얘는 뭐예요? 이 문장은 두 가지씩이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면 4 example이 나왔죠? 그래서 4 example 막 나오고 있어요. 4 example 마무리는 또 뭐가 나왔을까요? 주제에 대해서 뭔가 뒷받침할 수 있는 문장이 나올 거예요. 양반식은 아니지만 항상 마무리는 그렇게 지어져야 돼요. 예시의 마무리는 뭐다? 주제와 연관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시만 들고 끝나진 않아요. A는 B와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쩌고저쩌고 뭐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쩌고저쩌고 뭐뭐합니다. 그래서 A가 B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뭔가 연관성 있게 나가줘야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담아두고서 예를 다시 보세요. 이 친구를 다시 보게 되면 지금 예를 들으란 말이 나와 예를 들으란 말이 나와 있고 예를 들으란 말이 나와 있다는 것은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다시피 토픽이 됐어요. 그리고 이 토픽의 빈칸이야. 그럼 이 주제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밑에서 어딘가에서 반드시 나와 있을 거야. 이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알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논리독해로 먼저 접근을 해야 돼. 처음에는 예를 들어가 나왔어. 예를 들어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가 나왔고 이 앞부분에 나온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 해석을 했더니 뭡니까? 뭐가 있대요? 좋은 증거가 있어. 무슨 좋은 증거가 있어? 유기적인 발달에 있어서 유기적인 발달에 있어서 뭐가? 퍼셉션이 무슨 뜻이에요? 준아, 퍼셉션 인지 아 인지 아. 또는 인식 또는 지각 지각하다 할 때 지각, 인지, 인식 이런 말이에요. 이런 인지력이 뭘로 시작한다라는 좋은 증거가 있다 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서 너희들은 이 주제 문장에서 너희들이 먼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있어. 그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뭐야? 얘예요. Perception. 인지력에 대해서 앞으로 나온 얘기라는 걸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럼 영어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똑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된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면 되고. 아니죠. 같은 뜻을 다시 다른 단어로 대체한다고 그랬어.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percep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는 이 단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단어들을 너희들은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지금 perception을 대신할 수 있는 단어를 한번 찾아볼까? 어디 있나? 니들 한번 찾아봐.
지각, 인지, 인식 이 단어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를 찾아보라고. 너무 찾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빨리 찾아봐. Appearance? 지각, 인지, 인식. 이거랑 같은 단어가 뭐가 있어, 지금? 이 문장에서. 방금 전에 너희들이 찾아했던 부분이잖아. These changes seem to not to interfere with recognition. Recognition이잖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 참. 인식, 깨달음. 같은 뜻이야. 같은 뜻이라고. 다시 말해서 앞부분에 주제가 나왔어요. 주제가 나오고 얘가 나왔어.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 대해서 받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부분이 어디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라는 얘기가 되겠죠. 영어적인 어깨가 되는 거야. 뭐 때문에 할 수 있어? 같은 단어가 나왔으니까. 알았어?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가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뭐야? 주장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돼. 어지간하면 비슷한 단어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잘 나오지 않아. 같은 뜻을 가진 단어는 내가 뭐라 그랬어? 일정한 글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차피 앞부분에 토픽에 대해서 말했다면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토픽에 대해서 어떻게든 언급을 해줘야 돼. 근데 똑같은 단어를 또 써봐. 그게 재미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단어를 바꿔놓은 거야. 그럼 그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단어가 나오는 그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주제와 연관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알겠어? 절대 잊지 않던 거잖아. 그래서 이제 코믹스를 찾았으면은 아, 이 부분이야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봐야 돼. 그리고 와서 봤더니 또 무슨 단어가 나와? 요양하는 게 있는 뜻이야. 있어. 얘가 주장하다라는 의미. 카울 애슐리라는 심리학자는 어떻게 했대요? 주장했대요. 그건 뭐야? 어떤 주제에 대한 뒷받침 문장이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또 봐야 되겠지. 뭐라고 주장했는지. 그 주장을 내려봤더니 어떻게 되고 있어? Tradition of this part. 그래서 그건 뭐야? 종류의 치마. 이런 종류의 단순한 치마는 보편적이다. 보편적인 나라고 얘기가 주장했는데. 그럼 너희들은 이제 뭐야? 앞부분에서 지각이나 인식이 유기적인 발전에서 뭘로 시작을 한다라는 증거가 있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러한 변화는 이러한 지각을 방해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나오면서 이 학자가 주장했대. 이러한 유형의 단순한 치원은 어떻다? 보편적이다라고 주장했대. 그럼 이제 너희들은 이 답을 위한 근거를 어디서 찾으면 될까? 예. 보편적 치환에서 찾으면 돼. 보편적 치환. 치환이라는 게 뭐야? 바꾸는 거잖아. 그럼 이 예시에서 뭔가 바꾸는 거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겠죠. 자, 그 바꾸는 거에 대한 예시가 어디 있어? 가장 알아보기 쉬운 거. 그래, 지금 거기죠. 바로 너희들이 지금 말한 거 중에서 범진이가 말한 부분. A black triangle on white background was replaced. 뭐라 그랬어? 대치하더란 단어로 떡하니 썼지? 영어에서는 어떻게 돼? 똑같은 단어 쓴다고 해서 안 쓴다고 그랬어? 안 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단어는 맨 어디 가서 얘기했어요? Transposition이라는 치환이라는 단어가 request라는 단어로 지금 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여기란 말이지. 자, 여기 지금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하얀색 배경 위에 검은색 삼각형이 바뀝니다. 뭘로? 검은색 배경에 하얀색 삼각형입니다. 혹은 outline triangle by a solid one 이건 뭐죠? 외곽선 solid one은 단색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외곽선의 삼각형은 단색의 삼각형으로 replaced 대체되어졌다. 지금 흰색 삼각형이 검은색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외곽으로만 되어 있는 게 단색으로만 되어 있는 삼각형으로 바뀌고 이런 단순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죠. 삼각형의 변화. 자, 그럼 정리를 해봐. 인식은 뭘로 시작한다? 뭘로 시작한다고 딱 나왔어. 그리고 나서 지금 봤더니 이러한 유형의 치환은 보편적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럼 그 치환이 뭔가고 찾아봤더니 단순한 삼각형의 변화야. 늘 단순한 삼각형의 변화가 나왔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보편적인 변화와 관련된 내용. 이런 보편적인 변화와 관련된 내용들로 인식이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거기에 해당한 건데 찾아보면 되는 거죠. 그랬더니 different gesture. 다른 gesture. gesture가 뭐예요? 목재 행동. 여기서 지금 목재 행동에 대한 거는 아니잖아, 지금. 단순한 치안이라고 이러한 유형이에요. 이거는 지금 너무 특정하게 뭘로 들어갔어? 기체화된 거죠? 따라서 이거는 아웃이죠. 이번은 어떻게 돼? Social frameworks라고 그랬어요. frameworks가 뭐야? 그렇지. 사회적 틀의 구조. 사회적 틀의 구조. 너무 이게 거창하게 들어가죠? 이건 나오죠. 이건 나오죠. 그 다음에 3번은 색깔이 전부 아니지.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런 얘기 아니었죠? 나가죠. 그 다음에 separate itself from the environment. separate itself이라고 그 뜻이에요. 의원들이 구분하다. 그래서 자신과 환경을 구분하다. 말로 하는 거. 5번. 이런 두드러진 구조적 특징을 깨닫는 거. 구조적 특징을 깨닫는 거. 그래서 답은 5번.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렇게 너희들이 판단을 하고 어떤 식으로 답을 찾아가야 될지 너희들이 배운 걸 좀 떠올리면서 그걸 이용을 할 줄 알았지. 그냥 이렇게 쓱 읽어본다. 내용이 그나마 이해하기 쉬웠기 때문에 니들이 맞춘 거지. 이게 만약에 고3 수능이었으면 너네 다 나가려 했다. 이래주고 있다. 고3이에요, 고3. 그, 수능 EBS, 수능에서 EBS 교재하고 연계율이 70%인데요. 그 나머지 30%가 뭔지 아세요? 너네들이 생전 듣고자 질문 나온 거예요. 보지도 못한. 근데 왜 듣보자 질문으로 나오는 문제 유형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요? 30%가? 이런 빈칸 채우기야. 틀리라고 내는 거야. 틀리라고. 그래서 틀리지. 내가 걱정인데. 자, 45번. 이거 맞추신 분. 준하는? 틀렸어? 맞았어? 35번. 35번은 됐고, 36번으로 가자. 나한테 비교해보고 타는 저거 걸리네. 네. 자, 36번 맞으신 분. 준하는 거 맞았어? 다 떨어져서 맞출래? 자, 이거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지만, 이런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그거죠. 빈칸 안에 있는 내용을 무조건 알아야 되고, 얘를 통해서 끝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너희들이 집중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나온 내용들이 계속 이어져 나온다고. 자, 빈칸에 대한 박스에 있는 거 내용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해석해봐, 번지는. 자,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colors. 빛깔의
추적도 해줄 수 있습니다. 너 거슬러 갈 수 있다. 아이작. 이삭 토스트냐? 아이작 리턴까지 거슬러 갈 수 있다고. Trace back. 그러니까 다시 되짚어 가다. 저기요. 아이작 뉴턴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 왜 근데 이거를 네 마음대로 그게 다 생각인 거 같아. 그럼 네 이름이 김범진인데 외국인이 와가지고 김범진 그래서 그래서 펌진이래. 근데 이게 진짜 그거 아는 거 같아. 몰라. 이삭 토스트 스펠링이 뭔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이건 아이작 뉴턴이라고 부른다고요. 왜요? 사람 이름이야? 뉴턴이 나이야? 그의 성자 아이작 뉴턴이요? 왜 몰라? 아이작 뉴턴을 아이작 뉴턴 몰랐어? 아이작 몰랐어요? 아이작 게임 이름 아니에요? 아인슈타인 플레이기 뭐냐? 아인슈타인 플레이기 뭐야? 볼프가 안 맞아서 진짜요? 베토벤? 루드비바 베토벤 옛날에 고등학교 옛날에 다는 거 아니야? 처음 베토벤 이렇게 나왔는데 선생님 때도 그런 것도 안 나왔어. 선생님 안 그래요? 믿을 수가 없지. 아니 안 그래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이작 게임을 누구도 내야 되니까 뭔 소리야! 여기서 게임이 왜 나와? 아이작이랑 게임이잖아. 그래, 그 쓰레기 부품 게임. 아이작 뉴턴이 누군지도 알지? 뉴턴은 그 막 사과 떨어지는 거 같은데. 사과 떨어져서 뭐 하는 사람? 그렇지, 말리는 거지. 그게 뭔데? 그래, 중력 받는 사람. 이분 조금 아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뉴턴이야. 언제 배울 거야? 지금 수학하면서 이제 겨울방학 때 선행연습을 시작할 거야. 너네도 머리 터진다? 하고 이제. 우리 때는 수학 끝까지 했기 때문에 했는데 너네는 무조건 안 보는 줄 알았는데? 죽었네. 열풍이네. 미적분 지요. 이제 극한까지 들어가면 죽는 거죠. 극한이요? 지금 극한. 근데 이제 극한이 될 극한이 되겠는데 괜찮아 할 만해? 자 봅시다. 그럼 여기서 지금 보면은 앞으로 나올 얘기가 뭐니? 물리적 특징, 과학적 특징. 과학적으로 뭐에 대한 과학적인 건데 색깔의 물리적 특징의 과학적인 건데 그럼 이 앞에 내용에서 나올 앞으로 나올 얘기는 뭐에 대한 얘기겠어? 과학적 연구에 관한 과학 실험에 대한 과학 실험에 대한 과학 실험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글을 읽고서도 지금 앞으로 나올 얘기가 뭔지 몰라. 과학적 연구 야 색깔의 물리적 특징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는 뉴턴 시대까지 무슨 올라갔대? 네, 뉴턴 시대 내용이 지금 내가 말한 내용에서 딱 핵심 있는 소재가 어디 있었는데? 뉴턴 주말 오늘 그렇지 색깔의 물리적 특징이지. 지금 앞으로 네가 컨셉을 잡아야 되는 부분은 노력이죠, 노력. 그렇지?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포인트로 되어야 되는 게 얘는 좀 중요한, 덜 중요한 색깔로 얘기가 어디까지 거슬러 간다고? 뉴턴까지 거슬러 간다고 앞으로 주로 나오게 되는 뭐야?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colors 얘가 이 얘기의
주된 소재가 되고 앞으로 얘기가 나올 건데 어디까지 가서 본다고? 뉴턴 시대까지 가니까는 그럼 당연히 뉴턴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너희들이 컨셉을 잡아놓은 거는 뉴턴 시대의 색깔에 대한 특징이 이제 나와야 됩니다. 알겠어? 뉴턴 시대의 색깔에 대한 특징이 나와야 돼. 자, 그럼 이제 A에 대한 내용을 봅시다. A에 대한 내용을 봤더니 It was only when Newton placed the second prism in the path of spectrum that he found something new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 해석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해석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뉴턴이 플레이스가 동사로 무슨 뜻이에요? 네. 놓다 두다. 뉴턴이 뭐를? 두 번째 프리즘을 어디에? 스펙트럼의 통로에 스펙트럼의 그 길에다가 놓았을 때 스펙트럼이 어떤 스펙트럼이야? 그가 새롭게 찾아낸 새로운 것을 찾아낸 이 길에다가 놓았을 때였습니다 라고 나왔어. 자,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무슨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프리즘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스펙트럼 얘기 나오고 있어. 앞부분에 프리즘이나 스펙트럼 얘기 있어? 없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야? 색깔에 대한 얘기와 뉴턴에 대한 얘기인데 뉴턴에 대한 얘기는 맞았지만 갑자기 난데없이 이상한 얘기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A는 나가리야. 자, B를 봤더니 일단 원데이로 시작하고 있어. 자, 원데이면은 이거는 뭐라고 볼 수 있어? 어느 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 처음에 시작. 처음에 시작은 이걸로 했어. 지금 이 글이 도안? 어느 날이라고 얘기가 나왔다는 건 지금 이거는 뭐야? 어느 날 이거 어쩌고저쩌고 뭐뭐 했어요. 양원이 너무 밝히니까 일단 예시잖아, 예시. 얘는 예시가 되는 거야. 이 원데이라는 말 하나 때문에. 자, 한번 봐봐. 여기서 희가 말하는 게 누구예요? 뉴턴. 당연히 뉴턴이겠죠? 자, 뉴턴은 spot, a set of prism, a big county fair 그랬는데, 뉴턴은 어떻게 했어요? 이 프리즘 한 세트를 어떻게 했대요? 뭐라고? spot. 전부 집에? 어? 저번에도 이제 저기서 동사가 나요. 발견하다는 뜻이에요. 발견하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어? 프리즘 한 세트를 찾아냈어. 그래서 걔는 그걸 어떻게 했대요? 집으로 갖고 왔대요. 그리고 어떻게 됐대? 실험을 하기 시작했대.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보게 되면은, 일단 예시로 시작을 하고 있어. 예시로. 얘는 그러면은, 여기에 답이 될 확률이 있다고 높아지는 거야. 네. 그 다음에 C로 가봅시다. 그랬더니, as soon as the white ray hit the prism. 흰색 광선이 프리즘을 때리자마자,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프리즘을 때리자마자 왜 나와? 그럼 C가 아웃이겠죠? 네. 그럼 당연히 B로 시작을 하겠죠. 네. 스타트는 B야. 자, B의 뒤를 봤더니 어떻게 되죠? B요? He allowed a thin ray of sunlight. 태양 광선의 얇은 빛이 어떻게 하게 했어? 이 삼각형의 유리 프리즘으로 떨어지게 했어요. 그죠? 네.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를 둬야 되는 건 뭐예요? 실험을 시작했고 실험에 대한 얘기인데 그 실험에 대한 얘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광선이 프리즘으로 떨어지게 했다라는 걸로 출발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프리즘으로 떨어진 광선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나서 봤더니 위 거는 뭐야? 세컨드 프리즘을 두었다는 얘기가 있고, 밑에 거는 뭐야? 광선이 프리즘을 때리자마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바로 위 있는 내용은 이어지는 게 보이지? 그래서 C가 되는 거고, B, C, A가 되겠죠. 순서대로 문제는 내가 이미 얘기하지만요. 순수배열 문제를 푸는 방식은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얘는 논리적인 얘기예요. 논리적이라는 게 뭐냐면 글의 흐름입니다.
절대로 빈칸 채우기나 이렇게 좀 보는 뭐 덤벨덕을 치우기 위한 무대처럼 약간 좀 그게 억지스럽지 않아. 흐름이 되게 자연스러워야 돼. 왜냐면은 그를 억지스럽게 만들어버리면은 갑에 대한 게 막 다 뒤집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별 문제는 너희들이 침착하게 글의 중심 소재를 잡고 그 중심 소재를 가지고 글을 쭉 이어나가면 그냥 답을 손쉽게 찾을 수가 있어. 네. 그것만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하면 되고 우리는 틀리잖아. 해석이 내가 조금만 된다 상관없어. 지금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핵심 있는 단어들을 잘 끌고 나가면 되는 게 중요하다. 자, 한 문제 더 볼게요, 얘는. 비슷한 문제, 문장사비. 37번은 됐고요. 37번 혹시 틀린 사람 있어? 준환, 38번은 어땠어? 38번. 38번도 지금 같이 볼게요. 38번 봅시다. 자, 일단 빈칸에 대한 내용을 넣는데 일단 여기서 포인트로 넣어야 되는 것은 바로 지금 얘 뭐가 나왔어요? 예. 그렇지. 반전의 접속사의 예시 나왔죠? 예. 얘는 버시랑 똑같은 거죠? 예. 앞과 뒤의 내용이 맞는 거랑 반대하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럼 박스 안에 내용을 준하야 해석해볼까? 라디오 있어, 도서관들. 독서를 위해서. 그렇지. 자, 해석은 되게 잘했네요. 지금 여기서 그러면 너희들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포인트만 집어냅시다. 도서관으로 어때하면요? 이거야. 도서관은 조용히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 앞에는 무슨 내용이 있을까? 도서관은 시끄럽다는 내용이야. 그치? 도서관은 시끄럽다는 내용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너희들이 찾아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앞에서부터 한번 쭉 들어가 봅시다. 내가 그만할 때까지 준하가 쭉 한번 듣고보세요. 도서관들이 과거에 그랬던 것보다.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얘기의 소재거리를 뭘로 잡았어? 얘기의 소재거리를 뭘로 잡았어? 그렇지, 소리에 대한 걱정이죠, 학교 구조가. 소리에 대한 걱정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빈칸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 내용들은 도서관이 시끄럽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해보세요. 오래전에 장비. 아, 장비라고 생각하면 돼. 비폴인데? 비폴이면 뭐뭐 하기 전이잖아. 비포 아이 고 백 홈. 이거 무슨 뜻이지? 그렇지.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전기, 뭐라고? 전기 장비들이
중요한 부분이 되기 전에 자, 우리는 뭐 말하는데? 말 그대로 쓸게. We had it only will be, will be 라고 뜻이야. 다루다, 취급하다. 그래서 우리는 had only to deal with, 다루기만 하면 됐습니다. 뭐를? 뭐,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소음만 다루면 됐어요. 그 외에는 조용했단 말이죠. 네, 전제작들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렇지, 기계의 소음을 더해주고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어떻게 되겠어? 오래전에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고, 사람의 소음만 주의했으면 되는데, 오늘날에는 어때요? 기계의 소음이 추가가 됐어요. 그럼 괜찮죠? 계속 시끄럽다는 일이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 왜냐하면 그룹 1과 인스트럭션들에는 그 학교 수업 같은 거 수업 그냥 수업이라고 그러네. 수업들이 그렇지 배우마가 제가 스페셜 부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수업 하나 왔네. 그렇지. 그 다음 컨스터링. 자, 컨스터링이라는 분사구문이에요. 묶어야죠. 주저는 얘죠. 어떻게 생각해? 도서관 주변에 이런 필요성을 고려해 볼 때, 공간이 어떤 공간? 또 오락실 끌어. 원치 않는 소음이 제거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 보면은 계속 시끄럽다. 그래서 학교 도서관은 더 이상 조용한 공간이 아니다. 근데 여기서 봤더니 도서관이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원치 않는 소음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의 성질이 무언가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 완전히 학교적이잖아. 그럼 다음 뭐 있어? 5번인 거지. 이런 문제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조금 큰일만 잘 삼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열어보고 브레이크 할게요. 39번 맞추셔서 틀리셨어요. 줄어도 그게 예술이야. 알았어. 오케이. 브레이크 하겠습니다. 지금 30분부터 수업을 하고 있어요. 연식이네? 네. 연식이야? 그거 친구가 좋죠. 친구야. 친구.
그러니까 지금
시작이라고 해요. 이게 10을 쓰면 되거든요. 이거 좀 봤어요. 아시고 아 기분이요 한번더 봐봐요 제가 기분이 없는 거라 심하게 노래하는 게 그거 지금 낫고 나서 바로 벌컥을 해서 제 면역력이 좀 많이 떨어지죠. 살이 안 줘요. 때려줄까? 어떻게 해줄까? 때려줄까? 살이 그 빠져야 돼서 진짜 때려야겠지. 제가 25살 넘어가서도 그러면 내가 이제 25살 넘어가서 나도 내가 살이 안 찐 체질인 줄 알았는데 찐어라 선생님이 술을 되게 좋아했었거든 술은 입맛이야
줄이 거의 내 인생의 절반이었어. 무슨 다르다. 그래서 나 그렇지. 그래서 술 때문에 너네들은 상상도 못했겠지만 선생님이 99kg까지 앉아있어. 인생의 절반까지 앉아있어. 그러다가 하루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간경화가 왔대.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 술을 끊었지. 하지만 담배는 좀 탔어.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의사 선생님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담배를 끊었대. 我只是希望他们能够。 왜? 주어가 about 80%라는 거지? 그치? 너희들 말로는? 아니요. 그건 뭐야? 주어가 더 리절트? 자, 너희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빨리 전치사 5부에 너희들이 이걸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5부의 쓰임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전치사 5부. 원래 이거 전치사 5부야. 얘는 태생이 전치사고 전치사에서 딴 걸로 갈 수가 없는 애야.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소유야. 그래서 이때는 너희들도 알다시피 예를 들었을 때 A of B 하게 되면 해석 방식이 어떻게 되죠? 뭐뭐의 뒤로 오는 거죠? B의 A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치? 이런 식의 해석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동격이 오 거예요. 그래서 A of B지만은 사실 이거 두 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두 개는 같은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오브가 보통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쓰임새로 가게 되고요. 뭐 이런 경우는 보통 주어가 A에 놓여지는 게 맞아. 근데 당연히 영어에는 예외라는 게 있죠. 그 예외라는 걸 너희들이 알아야 돼요. 뭐가 있냐면요. 너희들이 참고 삼아서 알아둬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적었어. A series of 또는 A 뭘로 할까? 넘버로브도 괜찮아요. 넘버로브 이런 것들. 시리즈 오브는 앞에 뭐가 왔을 때 주어가 시리즈가 될까? 아니에요. 이것 자체가 하나의 형용사가 돼요. 그래서 뒤에 명사가 오면은 얘가 이 명사를 그냥 바로 꾸며주는 거야.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넘버로브 다음에 명사가 오면은 이 넘버로브 자체가 누구 꾸며줘요?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이거 자체가 하나가 형용사 구야. 마찬가지야. 80% of 나왔을 때 무엇의 80%라는 의미가 아니라 대략 80%의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주어가 뭐야? All glasses. 그래서 단수의 복수. 복수. 그래서 답은 머리 되는 거지. 주어가 얘예요. 주어가. 싹 빠져. 된다. 되게 좋아요.
비교수로 나오니까 나 지고. 아니 그게 누가 지적인지 그렇지. 진짜 누워야 되는 거예요. 누워 보이지. 그렇게 누워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와야 되는 게 일찍 유리해요. 그 제일 중요한 거. 너 내 말 알면 놀랄 건? 사실. 내 말 알면 놀랄 건? 딱 액면 걸어 봤을 때 느껴지는 나이와 딱 내 실제 나이. 실제 나이. 자, 보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뭐가 답이에요? 두 번째 거. 웨이징 더 라이징. 다른 제품. 그런 제품 아니에요. 자, 준아 뭐라고 그랬어? 뭐가 답이야? 그런 제품. 라이징이야? 네. 레이징 아니야? 라이징 아니야. 답은 얘예요. 이유가 뭐야? 다른 거 타고 가. 그러니까 뭐가 자동차, 뭐가 자동차? 아, 그게 자동차. 아, 저게. 자, 하나는 rise고요. 하나는 raise예요. rise는 어딨어? 자, rise 그러면은 떠오르다. 떠오르다. rise가 떠오르다 또는 일어나다. raise 그러면은 무엇을 양육한다. 아, 이것도 있어. 그 다음에, 무엇을 자동차, 자동차. 그래서 얘는 자동차, 자동차. 뒤에 보이는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자동차에 많이 들어가 있죠. 위에 목적과 목적. 자, 12번은 뭐가 다릅니까? 자, 얘는 쇼핑, 맞죠? 이유가 뭐예요? 샵은 왜 안 돼요? 그렇죠, 와인 접속사죠? 네. 접속사가 나면 반드시 접속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니까? 그렇지, 주어 동사의 절이 나와야 되죠. 하지만 이 주어 동사를 그냥 하나로 바꿔서 문사 형태로 바꿀 수가 있죠. 네. 그래도 동사만 있는 샵을 들어갈 수가 없겠죠. 시험 나올 때는 재밌는 거 하나 생각하네요. 이거 한번 생각하는 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브로커링 글씨의 선수자 중에 하나예요. 자, 너네 뭐라고 배웠어요? Go shopping이라고 배웠어요? 아니면 go shopping이라고 배웠어요? Go fishing이라고 배웠어요? Go fishing이라고 배웠어요? Go shopping이야, go fishing. 어떻게 배웠어요? Go fishing, go fish. Go shopping, go shop. 그렇지, 다 아닌지 배웠단 말이야. Shopping, fishing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보통 go 아닌지로 배웠단 말이야. 그치? 커피숍 그러면 낚시하러 간다. 쇼핑 그러면 쇼핑하러 간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말한 커피숍 그 다음에 커피숍 잘못된 영어인가요? 아니요. 쓰는 영어야. 커피숍 무슨 뜻일까요? 쇼핑하는 뜻이에요. 커피숍 가게 같다는 뜻이 가게 어려운 거지 뭐 가게 같다는 뜻 내가 읽고 자체가 아니라 거의 샵하는 경우가 흑인 경우야. 흑인 경우. 근데 왜냐면 롱타임 루스 같은 것도 흑인 경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정신 영어처럼 포멀 루시처럼 딱 자리 잡은 거지. 원래는 흑인 경우야. 거의 샵도 마찬가지야. 거의 샵이 아니 지금 미국에서 다 써. 시작이 흑인 경우였단 말이지. 시작. 그래서 거의 샵이라고 하는데 쇼핑 가다가 치는데 맞는 표현이에요. Go fish, 맞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 Go fishing은 낚시하러 가다라는 뜻인데 Go fish 하게 되면은 물고기 먹으러 가. 아니요, 낚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This is a girl. Goldfish. Goldfish 그러면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비끼 좀 더 넣어줘봐. 나 비끼를 좀 더 줘봐. 좀 더 물만한 걸 던져봐. 이런 뜻이 약간 상대방은 막 끌어내겠으니까. 예시들만 약간 이런 게 제일 좋다네. 예를 들어서 이 정보 얼마에 샀냐 내가 그랬어. 그때 네가 비가를 불렀어. 그때 거피시 더블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거피시 좀 더 걸어봐. 비키 좀 더 뿌려. 좀 더 불러봐. 수백불 거피시 이래가지고 천불로 이게 불러도 이제 그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 문법책에 안 나오는 표현이에요. 근데 막상 실생활에 연락하면 그게 없어요. 시험에는 나오지 않는 영어예요. 나중에 토익에서나 나올 수도 있고 토익도 안 나올 수도 있고 가끔가다 펩스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긴 하더라고. 펩스에서 이런 로큰 인글리시를 시험적입니다. 자, 13번 이거 틀렸으면 내가 이제 때리겠어요. 야, 너가 다녀. 엔터가 다녀. 너 뭐가 다녀? 엔터 트루 했어요. 자, 엔터. 차름사 동사의 품사 문제가 지금 무거운 문제죠. 그래서 얘는 타동사기 때문에 엔터 2가 되겠어요? 근데 네. 안 되죠. 타동사인데 2가 몇 마리야? 정답은 이거는 엔터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고 14번 이거 틀렸으면은 설마 저 세세했죠? 이유가 뭐야? 범진이가 설명해봐. 왜? 아, 목적형 보호장이 이유는 보호니까라고 얘기해야지. 보호장에는 부사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치? 오형식의 목적형 보호니까 형용사를 넣어야죠. 자, 15번은 너무 쉽다. 뭐가 다르네요? 너도 왜요? 자, 왜라고 말을 얘기해봐. 이번에 준하가 얘기해 봐. 왜라고 그랬어? 뒷문장이 완전해서. 자, 뒷문장이 완전하더라도 분석 한번 해볼까요? 줘. 동사 어디까지? 5, 4, 3, 2, 1. 범죄는 했어요. 자, 범죄가 동사 어디야? 동사 어디야? 그래, 빙자가 빙사잖아, 비동사. 그러면은, appreciate가 뭐겠어요? 오. 그렇지, 보호가 되겠죠. 몇 형식이야, 그럼? 영식. 그렇지, 영식이지. 아! 어. It's not really appreciated. 왜냐면은 이거 지금 관계 부사절이잖아요. 이게 부르는 거잖아. 또 네가 주어잖아. 이거 동사고. 고개를 지금 끄덕이고 있어. 아, 나 진짜. 어? 네. 어? 괜찮아. 주변 댓글 너무 흘렸는데. 어, 이거 안 신선한 쇼킹이었는데. 나, 다들 이해는 됐죠? 어, 장소로한테는 플레이스에다가 저희 이 형식으로 완전히 됐으니까 배치가 아니라 명이 들어가야죠. 아, 저 진짜. 이거 신입만, 설마 이거 틀렸을까? 신입만 뭐라 그랬어? 너 언제 그랬어?
뭐 이스라엘 그랬고 주나라 왜 이스라엘 그랬죠? 에비더스가 뭐 에비더스가 죽어라 근데 그게 뭐 에비더스가 그랬죠? 그렇지 저기 정답이죠 증거가 되죠 증거는 셀 수 없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증거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하는데요 영어에서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되게 많이 착각하는 게 이 단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셀 수 있는 거잖아 네.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를 치고는 경우가 되게 많아 대표적으로 영어에서 셀 수 없는 명사의 대표 주자가 뭐예요? 머니예요 근데 머니 트레이드 보면 좀 세잖아요 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외워야 되는 거야 진짜 진짜 처음 안 돼 퍼니처 가구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죠 셀 수 없는 명사야 가구가 어, 영화에서는 퍼니처 셀 수 없는 명사야 왜? 지금 안 돼요 아 내가 걔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가구는 왜 셀 수 없어? 인포메이션 정보에서 많은 정보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셀 수 없어요 영어에서 인포메이션 셀 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복수형이 존재하잖아 정보들이 있다고 해서 참 기술이 네가 영어를 배울 때는 영어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국어식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게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에비던스가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셀 수 없는 플라이드 오브 자체는 이거 자체가 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셀 수 없는 영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물어보세요. 내가 이거 이럴 것 같아가지고 물어봤는데 역시 아니냐고 그러니까. 자, 17번 뭐가 다르네요? 자, 준호 뭐라고 그랬어? 리듀시스. 자, 그건 범치니까 왜 리듀시스가 됐어요? 동사 뒤에 S가 붙었네. 왜? 이유가 뭐야? 이거 뭐가 다르죠?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위치예요. 오늘 위치 뭐라고 그랬어요? 위치 다음에 또는 위치나 every 다음에 뒤에 무슨 명사 뭐라고 그랬어? 단수 명사! 저 쫙게 날려 붙였지. 단수 명사가 오는 거기 때문에 위치 extra year. 그죠? S 안 붙잖아. 그래서 단수 주어니까 똑같이 S가 없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Why won't be the sunshine by the moon helps? 띵동! 인터넷에 뽑으신 거. 왜 이래? 며칠 전에 이거, 이거 한번 읽어봐. 영어에서 이거 어떻게 읽냐면요 너네 이거 어떻게 읽어? 크리스마스 너 티가 왜 안 했어? 이거 아이데너티가 읽어요 티 발음 안 해요 아이데너티 이거 어바를 봐요 아이데너티 또는 아이데너파이 본 아이덴티티가 아니고 본 아이데너티 이거는 아이덴티파이가 아니라 아이덴티파이가 아니고요 아이데너파이 발음이 영어 발음이 되게 중요한 거야 영어 발음이 되게 중요한 거야 한국말도 발음 중요해 너네 근데 그 차이를 몰라 내가 지금 또 믿는 단어를 한 단어에 대해서 발음을 바꿔서 얘기해 볼게 너네 한번 이거 맞춰볼래? 내가 무슨 단어 말하겠지? 네 그래? 네 알았어 내가 발음 해줄게 전래 전래
나는 걸레라고 얘기했어. 근데 네. 나는 원래 걸레를 바라보고 싶었어. 근데 걸레를 결레 이런 거야. 영어도 똑같아. 바라보는 점도 완전히 다른 단어가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영어에서 발음 되게 중요한 거야. 옛날에 이런 거 발음 제대로 못하면 미국인들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어?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은 저희들 발음 알아들인대요? 그 이유 간단해요. 한국에 산 기간이 오래된 외국인일수록 너네들의 서버 발음을 다 알아들어요. 왜? 맨날 서버 발음 들어왔기 때문에 눈치도 떠볼 때 좋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서버 발음을 듣지 못한 순도 100%의 미국 애들한테 가가지고 너희들은 서버 발음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런 거 진짜 그런 거야. 진짜 그런 거 경험난다. 난 내가 영어 되게 잘하는 거 살고 일단 처음 봤을 때 좌절했어. 아, 발음이 잘하셔야 되니까. 아, 뭐 지금도 내 발음이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개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발음이 있는 거 잘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나? 스피킹과 지금 너희들이 배우는 영어는 완전 별개일 것이라고. 라이팅은 괜찮아. 라이팅은 지금 배우는 영어가 아주 좋아. 나중에 너희들이 미국 대학 갔을 때 막 장문서 쫙 들게 되면은 외국사람들이 그 수치고 막 어우가 굉장하다고. 실제로 오늘 유학생활 할 때 한국 애들 라이팅이 죽였어. 이렇다 지금 이제 약간 저거 약간 하는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말 잘하는데 아무도 외국인들 딸리지. 당연히 딸릴 수밖에 없지. 못하는 거야. 잘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처음 미국 갔을 때 나는 별 쇼크가 된 게 우리나라에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리고 대학교 다니면서 영어도 그렇게 운동 공부를 하면서 내가 영어를 되게 잘하려고 생각하고 갔는데 간지 얼마 안 됐을 때 얘기야. 한 6개월 됐나? 내 낳기 친구가 나의 어깨를 다 들려받는 친구가 너의 인형을 짜증나게 하는 것 같아. 술 마시다가 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랬더니 오해하시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막 너랑 얘기하면 되게 짜증나는 이유가 이렇게 막 들려다가 예식을 딱 들어주는데 한 방에 들어가는 거야. 자, 준호가 얘기한 거죠. 동백역을 가고 싶어. 우리가 동백역을 뭔지 몰라? 앞으로 우리가 사람들한테 불러오고 어떻게 보면 그래? 일산동에서 일산동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사람들도 이래. 나한테도 이 사람 기분 나빠지면 어떻게 보고 있어? 범진이 어떻게 보고 있어? 돈백이가 뭔지 아세요? 이런 건 아니지. 그치? 죄송한데 돈백이가 뭔지 아세요? 최종자가 그치? 깔끔하고 공부하고 그죠? 나는 이러지. 초면에 실례지만 말씀 좀 듣겠습니다. 제가 돈백이 가고 싶은데 돈백이가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나? 지금 내가 말하는 영어가 어때? 길어. 되게 길지. 그리고 되게 어때? 구체적인 뭐 교과서야. 실생활에서는 조금 많이 없나 봐요. 친구들끼리만 얘기할 때는 약간 소원까지 써가면서 재밌게 얘기해. 야, 내가 어저께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어저께 정말 기분이 많이 안 좋게 된다. 그럼 갑자기 이런 식으로 이런 엄청 많은 것 같지는 않은 거야. 짜증이 나네. 살펴보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또 약간의 스피킹에 일상생활에서의 대화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었어. 자꾸 난 건너가서 한 2년 정도는 나름대로 좀 고생을 했어. 걔네들의 그런 일상적인 대화, 비속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져야 되고 아마 지금 선생님이 비속어 안 말하면서 영어 쓰면 너는 하나도 못 알아들을 거야. 그런 거지.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만의 10대만의 그것들만 얘기했을 때 어른들이 그들을 못 봤을 거야. 걔네들만큼 그들을 쓰게 되면은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그들과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많이 나온다는 거겠지. 어른조차 교과서에서 알려주셔야 돼. 뭐 그런 거지. 자, 18번 예를 들어서 뭐가 답이에요? 현진이 뭐라고 했어?
질러서 첫 번째 거. 아름다운 친구들. 자, 우리 해프 보자. 너네 이거 분석해봐. 문장 주어 뭐야? 바이라민 좋아. 이거 사기꾼죠? 좀 사겠네. 그 다음.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뭐라고? 너는 왜 목적을? 와, 원세 앤티스. 왜 목적을? 목적격 뭐예요? 얘도 목적격 뭐예요? 준사역 동사 헬프는요,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게, 일반적으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이렇게 나오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얘가 이런 경우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목적격 보호를 압도하고 목적어를 기록을 해요. 헬프 뒤에 동사를 여기다가 쓴단 말이에요. 헬프 뒤에 동사 뒤에, 목적격 보호에 목적어가 나오는 건 형사가 나오는 경우는 지금처럼 그냥 밴드로 빼면 되는 거고, 어쨌거나 목적격 보호의 시작점은 동사, 헬프 뒤에 바로 갖다 붙여 쓰는 이런 어순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 헬프가 뭐라 그랬어요? 준사역 동사라 그랬어요. 왜 준사역 동사라 본다 그랬죠? 얘는 원형 부정사와 투부정사 두 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사용 가능하다고 그랬죠. 따라서 답은 뭐가 돼요? 두 개 다 되는 거죠. 그럼 제가 김이가 잡은 첫 번째 거를 찍어 적으세요, 빨리. 앞으로 두 번째로 수업 끝낼게요. 나이스. 다 넣었어? 자, 19번. 야, 이거 틀렸으면 화내도 되나? 자, 19번 뭐가 다르냐? 주단을. 안 했어요! 디스파이트야? 왜 디스파이트라냐면? 그렇지. 자, 이거 푸는 거는 디스파이트나 인스파이트 of는 두 개 같은 거죠. In spite of 얘 뒤에는 반드시 명사 부가 나와야 돼. 왜냐고요? 얘네가 품사가 전치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although는 although랑 같은 거 뭐가 있죠? Even though 또는 even if 또는 though. although는 뒤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주어 동사의 절이 나와야 돼. 이유는 얘가 접속사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뒤를 보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어요? The fact 나온 다음에 뒤가 어떻게 됐죠? 대절로 묶이고 있죠? 대절로 묶이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디스파이트가 되죠. 자, 그 다음 20번. 오인이야? 이유는 뭐야? 그거 어떻게 알아? 뭐야? 어. 투가 정치사라는 거 어떻게 알아? 이유가 뭐야? 이건 딱 하나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럼 투부정사가 부사적인 거 쓰면 되는 거잖아. 왜 고인이야? 나이스. 뜻이 뭐야? 뜻이 뭐야? 무엇 무엇에 반하여 반대하여 반대니까 무엇 무엇에 반하여 반하다는 뜻이 아니라 무엇 무엇에 반하여 그래서 opposed to ing로 외우고 있으면 그냥 잘 때리는 듯이 오 이것도 외우고 있었네 나이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숙제
잘 못 들었네.